안녕하세요. 통통보아입니다. 통통한 보아씨.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은 어떻게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시는가요? 오늘은 우리 만화님이 회가 드시고 오셨다고 하셔서 제가 회를 좀 떠왔습니다. 방금. 핑계대지 마세요. 레몬즙입니다. 직접 짰어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소주 처음처럼. 자, 이거를 따겠습니다. 당신은 콜라 따랐어? 그럼 이거는 광어회. 오늘은 지금 매운탕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배. 오늘 하루 고생했어. 아우 쇼. 그래도 오늘 이 야채는 저렴하대. 보니까 제가 광어 쌈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야채입니다. 광어 뱃살과 광어 등살 조절해주고 아삭이 조금 하고 마늘 하나 넣고 물론 저게 안 빠지는 게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적양파. 네, 그래서 이렇게 쌈을 쌌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너무 매워. 와사비를 내가 조금만 넣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들어갔나? 우와. 와사비를 제가 조금만 넣은 줄 알았더니 많이 넣었나 봐요. 매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 맛있어? 김치를 좀 넣으세요. 넣었어요. 후춧가루를 뿌리세요. 조금 있다가 좀 뿌릴게요. 그럼 불을 약하게 좀 줄이죠. 약하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하게 했어요. 올해는 봄이 좀 일찍 올 것 같은데. 와이프가 쌈을 하나 싸고 있습니다. 저도 잽싸게 싸고, 아, 쌈 건배를 하려고 했더니 잽싸게 먹었어요, 혼자. 다시 한번 저도 쌈을 싸보겠습니다. 역시, 이거 뱃살을. 아, 오늘은 여기 초장하고 쌈장이 보는데, 쌈장 소스도, 이게, 모양이 좀, 모양이 안 예뻐. 뱃살을 하나 더 넣어야겠어. 역시 제가 좋아하는 절양파. 네, 이렇게 쌌습니다. 두 번째 쌈. 건배 안 할 거죠? 어우, 오늘따라 막, 레몬 소스가 왜 이렇게 오늘 시지? 지난번처럼 그냥 한 개 잘라놓은 건데. 불을 좀 줄여주세요. 너무 줄으면 국물이 없습니다. 저는 국물에 먹고 싶습니다. 라면 스프 하나 줄까요? 지금 와이프는 매운탕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오늘 매운탕 안 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머리를 주세요. 근데 이거 회를 먹고 먹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걸 먹으면 해를 못 먹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야채로 쌈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추에다가 엔데믹을 넣고 지금까지 매운탕 끓인다고 후황을 틀어놔서 시끄러웠네요. 끓이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몰랐습니다. 생각을 못했어요. 자, 또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뭘 먹으면 사실 대화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어색해서 서로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너무 어색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찍는 것도 아닌데. 자, 오늘은 요 술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주 고생하셨으니까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